타임즈. 네, 예상치 못한 명기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건 뭐 보나마나 보나마사. 네, 조 네. 보나마나. 지금 잠깐 쳐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조 보나마사는 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그니처를 통해서 많이 익숙해진 아티스트죠. 조 보나마사라는 기타리스트를 몰라도 워낙에 시그니처가 많아서 시그니처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조 보나마사가 지금 오늘은 ES-335를 들고 나왔는데 ES-335뿐만 아니라 뭐 파이어버드도 있고 뭐 레스폴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 기타를 네. 사용을 하셨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보통 이제 시그니처를 낸다고 해도 특징적인 그 자기가 제일 메인으로 쓰는 악기가 다양한 라인업으로 시그니처 출시되는데 네. 그 다양한 라인업이라 봤자 뭐 형태는 똑같고 예, 세부 스펙만 다르고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슬래시 조... 같은 것도 다 그렇죠. 레스폴이니까. 예. 근데 조 보나마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아예 파이어버드 예. 막 이 레스폴 뭐 ES-335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골드탑 뭐 이런 뭐 황당무. 정말 다양한 어떤 연주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진짜 기타 잘 치는 기타리스트죠. 예. 조 보나마사. 조 보나마사의 오늘 가지고 온 196 ES-335는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갖고 있는 기타예요. 조 보나마사가 옛날에 음흠. 그 이제 어렸을 때 96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 보나마사 초 참게 아기 때 예. 그때 이제 레코딩을 처음으로 하려고 산 기타가 바로 깁슨의 62 ES-335 이런 거를 샀는데 아. 사고 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첫 앨범을 녹음을 했다고 해요. 오. 그 앨범을 녹음을 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초창기고 이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이사 비용이 모자라고 그 기타를 팔았답니다. 그 우리 뭐 기타리스트들 돈 모자라 갖고 기타 파는 거 정말 뭐 남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경험해 보한 네. 일인데 거래 완료죠. 뭐 거래 완료. 기타를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아, 그 기타 팔지 말걸 막 이런 생각 진짜 조금이라도 중고거래 해보시면 안 해보신 분이 없을 텐데 그래서 조 보나마사가 나중에 이제 그걸 되게 좀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20년 후에 어떤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어떤 한 전화 한 통으로 네. 이 기타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아.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뭐 조 보나마사의 오리지널인 걸 안 사람이 조 보나마사에게 다시 연락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조 보나마사가 뭐 중고 매물을 뒤지고 다니진 않았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식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찾게 된 그러니까 당근마켓 리턴 같은 네,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200만 원에 팔았다가 한 600만 원 주고 샀나 보다. 그러니까 기억에 팍 났겠다. 네, 그래서 한 20년 만에 자기가 자기한테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타를 되찾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이제 이런 기타들은 나는 절대로 팔지 않고 내 남은 음악 여생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진 계기가 됐다고 하고 오.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피폰에서 이렇게 조 보나마사의 리턴 모델이 새로 나왔고 뭐 리턴이라는 뭐 이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가 그냥 이제 이름 붙이기로 네. 네. 당근 리턴. 네. 이 기타가 근데 엄청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무심코 쳤는데 아 이거 ES-335라 그러니까 당연히 깁슨이겠구나 하고 쳤는데 에피폰이었어요. 네. 오, 너무 잘 만들었네 기타. 뭐 에피폰의 기본적으로 이 세미 할로우 바디를 만드는 그런 노하우들은 뭐 단 모델부터 완벽하죠? 해서 뭐 쉐라톤 뭐 등등등 해서 우리 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네. 그런 명기에서 이제는 다들 잘 알게 된 명기가 된. 네, 그렇죠. 네. 또 뭐가 있죠? 쉐라톤 말고? 카지노 쉐라톤 이런 것들이 제일 네. 유명했었죠. 네. 워낙에 세미 할로우 바디를 잘 만드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62ES-335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깁슨을 네. 연상시킬 만큼 네. 그냥 깁슨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정말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예. 네. 요즘 은총 씨가 맨날 그 리뷰할 때마다 자기 아이바네즈 기타 찾는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못 찾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못 찾죠.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같은 게. 조 보나마사도 20년 만에 찾은 걸. 근데 뭐 그것을 2년 만에 찾으면 네. 말이 안 되죠. 보나마나 못 찾습니다. 예. 네. 62년 ES-335 스펙 살펴볼게요. 182만 7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8cm, 무게는 3.9kg. 두께는 44에 앞뒤로 아치백 아치탑이 다 있어서 51 정도 나옵니다. 예. 51, 2 정도 보이고요. 12프렛 뒷둘레는 81mm. 탑은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 그리고 바디는 5플라이 레이어드 메이플의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오, 되어 있습니다. 라운디드 C쉐입 넥이고요. 에피폰 디럭스 더블링 버튼 그린키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어요. 오, 오. 그라프텍 너트에 43mm 너트너비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프렛 미디엄 점보로 들어가 있네요. 네. 픽업은 깁슨의 버스트 버커. 그래서 깁슨 소리가 그냥 났던 것 같아요. 깁슨 픽업이니까. 네, 컨트롤은 2볼륨 2톤 CTS 포텐셔미터에 멜로리 캐퍼시터, 네, 3웨이 픽업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에피폰 락턴 튜너매틱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가 장착된 모델. 마이스트로는 또 아주 멋스럽죠. 네. 다양한 어떤 추억의 저런 멋있는 스펙까지 겸비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트윈 리볼브에다 꽂아가지고. 아이고 좋다 기타. 800이고요. 쫄깃쫄깃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보면 볼수록 레드라이고요. 굿굿굿. 네. 좋습니다. 시원시원합니다. 마샬 게인. 야, 될까요? 팔까요? 어, 좋다 이거. 아주 하이게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풍성한 사운드 네, 나오고 있고요. 코러스를 한번 넣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소리가 무겁지 않고 진짜 네. 쫄깃쫄깃하네요.
역시 깁슨 피거. 네. 버벅입니다. 버벅. 오, 좋습니다. 오. 자, 그럼 블루스 한번 해 볼게요. 블루스 한번 해 보죠. 잘 만들었다. 멋있습니다. 야.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마지막에 비브롤라까지. 예. 마지막에 한 번 할 수 있죠? 네, 한 번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 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에피폰 보나마사 시그니처 중에 최고. 오, 네. 보나마사 시그니처 중에 최고. 네. 알겠습니다. 에피폰 거 중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기타를 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예, 또 이런 좋은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팔고 그러면 아이, 후회스럽더라고요. 네. 진짜 뭐, 맞아요. 싸구려 기타 뭐 애, 주는 셈 치고 파는 건 모를까.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메인으로 썼던 기타는 네, 그건 좀 아닌가. 그게 뭔가 정말 있을 땐 몰라도 없어지고 나면 그 톤에 대한 아쉬움이 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 10년간 계속 생각해요. 저도 그거 SG 팔고 나서 락 편곡 할 때마다 아 SG가 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파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은 진짜 뭘 팔아도 그 판 어떤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기타가 진짜 한 밀리케이만큼 있든가. 네, 그렇죠. 네. 아, 170대 정도. 아, 그 정도 있든가. 그러면 뭐 이제 뭐 뭐가 나갔는지 모를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 산 것도 있을 거야. 막 도로 산 것도 있겠죠. 자기도 모른 채. 자기도 모른 채로 도로 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낯이 있는데 어떻게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4점, 75.5가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참 권장해드리기 좋은 네, 그렇죠. 기타네요. 아주 다이아몬드 형태로 예쁘게 빠진 그런 스쿼드가 나왔습니다. 75.5. 요것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 참 이쁜 게 딱 써있죠. 뭐라고 커스텀 메이드. 아, 커스텀 메이드. 네, 좋습니다. 이게 문패가 딱 있네. 좋아요. 335를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레스폴 한 대 335 한 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335를 깁슨 오리지널로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깁슨 픽업 달려 있고 딱 이러니까 이거 사시면 이런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또 아주 멋있는 비브롤라까지 마이스트로 비브롤라까지 달려 있고 하니까 나중에 계속 그 335에 대한 미련이 남으면은 얘를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깁슨 픽업 말고 그냥 깁슨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 라인업이. 근데 가격이 왜 이래 또. 1370만원. 아예 탐머피가 지금 이 전 세계 기타 유저들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갖고 싶게는 만드는데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잡고 출시를 하는 네, 탐머피의 헤비에이지드 1370만원짜리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